저는 저를 안 죽고 살게 하는 이유는 다시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몸에 아프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막 살려줘 알려줘 그러면 예.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신의 제자였다가 아프신 거잖아요. 그럼 신의 제자들 중에도 선생님 같은 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제가 네, 저 주위에 뭐 제자든가 뭐 동료든가 이제 같이 이제 이 길을 가는 분들인데 항상 어떤 일 저는 제가 일하고 막 건강하지는 저 아프다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건강을 저 아플 때는 내 체력이 뭔지 뭐 혈압이 뭔지 그걸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당하고 나니까 이제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가라앉아 되고 피로 가라앉아 이제는 저는 아플 때는 저 몸보다 오늘 죽어도 굽사서 나무에서 살고 나무에서 국방에서 죽는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우선은 누구든지 굿도 좋고 남의 일이 좋은데 첫째 내 건강부터 체크해가면서 일을 해라. 네, 그 말을 먼저 해주세요.